이런 것들, 이런 것들도 있죠. 또 다음. 요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학교폭력을 이걸 강지원 변호사라고 그분이 이 소년원의 원장을 하셨어요, 옛날에. 예, 그래서 이 소년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최고 전문가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분이 그 생활지도부장 워크숍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당신이 평생 학교폭력 소년사범을 다루다 보니까 아이들이 왜 사고를 치냐? 그것이 다 마음속에 억눌림이더라. 화더라.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 자기 자신을 내면으로 향했을 때 이 억눌린 화가 이것이 억눌려 자기 자신을 향했을 땐 자살로 되고 바깥으로 향해졌을 때 뭐가 된다? 폭력이 된다. 결국은 뭐야? 억눌린 거. 그게 디프레션이거든. 프레스 다운. 디프레션이 영어로 우울증이에요. 네. 다음. 네. 교재가 혹시